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옵니다. 부인 간 환담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. 김 여사 공식 일정이 공개된 건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153일 만입니다.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이번 달 들어 여러 차례 활동 재개를 검토하다가 오늘 공개 일정을 한 건 캄보디아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재작년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 여사는 심장병을 앓는 14살 현지 어린이 로타를 만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.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. The compassionate gesture of First Lady Kim in supporting a Cambodian boy's heart surgery in Seoul is a clear example of this. 윤 대통령도 오늘 캄보디아 총리에게 로타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며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손흥민 선수가 준 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계속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. 김 여사는 앞으로 외교 일정 외에도 공개 활동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